저희가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혹시 대회 룰이 어떤가 그런 것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대회 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회를 한번 보시죠. 4인 1팀으로 구성되어서 개인마다 1대1 단판 승부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먼저 5판 3선승 하시는 분이 팀이 이기게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현재는 5판 3선승 중에서 1선승을 근일팀에서 지금 한 상황이고요. 네, 근일팀이 이겼고요.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한 팀이 연속으로 3연승을 할 경우에 네 번째 경기는 이벤트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근일팀에서 1승을 했는데 네. 나머지 두 경기를 이겨서 3연승이 됐을 때 네. 네 번째 경기는 이벤트로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이벤트 경기는 어떤 경기로? 이벤트 경기는 즉석으로 네. 이벤트를 뭐 벌칙을 정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네 번째 경기가 그 네 번째 경기가 2대2에 동점이 됐을 경우에는 네. 저와 근일님의 싸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좀 원하고 있어요. 저도 약간 네. 이 그림을 원하고 있는데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저는 네.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 네. 팀이지만 다음 경기에 져서 1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은 선수 각자 다마수로 경기 진행 이렇게 네. 네, 본인 다마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에는 테리님, 진익님, 준석님, 까루님 이렇게 네. 저희 팀이고요. 네, 저희 팀은 이제 BJ 현수님 방금 경기를 치렀고요. 다음 경기는 BJ 박태성님 경기 그리고 그다음 낚시모스님 그리고 버럭탱구님 이렇게 네 분이 근일팀에 지금 소속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경기에는 진익님과 박태성님의 경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프로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프로필 보시죠. 첫 번째, 진익님의 프로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박태성님의, 네, 박태성님의 네. 프로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석 씨, 테크 BJ. 네, 테크 BJ죠. 네, 보이는 라디오 BJ이기도 하고요. 네. 경력이? 네, 경력은 도아님 방송에서 네, 한 게임을 쳤었어요. 사고 건대에서. 네네, 네, 그렇죠. 근데 2대 1로 예, 박태성님이 지셨고 이제 도아님이 네. 승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 네. 방송 봤는데 그리고 또 산해 3구 당구 대회에서 4등을 했답니다. 네, 네. 산해 3구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저분이 원래는 그 개그맨 매니저 활동을 하셨었는데 네. 그 개그맨 소속사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매니저분들이라든지 뭐 사장님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임직원분들 그 대회를 개인적으로 치렀었는데 거기서 4등을 했다는 겁니다. 아... 네, 큰 자랑거리 아니에요? 네, 되게 자랑거리 아니네요. 네, 왜냐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저쪽 대회 때. 아, 워드 프로세서 3급 운전면허증 1등 네. 보통. 아, 되게 걸 썼죠? 네. 네. 되게 진부합니다. 뭐... 네, 되게 진부하네요. 네. 가고 도와타도 490 아, 네. 이렇게 네. 되면은 다음 진익 님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운영자분께서 아, 별로 보기가 싫다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큐트큐트한 분이시죠. 화사합니다. 화면이 네, 다른 쪽 보여 주시지 마시고요. 네, 진익 님 그 화면만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진짜. 진익 님이 이렇게 또 저랑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방송을. 네, 네, 네. 제가 한번 졌었어요. 네. 그때. 아, 그래요? 진익님에게. 네, 경력은 당구장에서 짜장면 먹기 자격증 3급. 아,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 없는데 귀엽잖아요. 아, 그래요. 뭐, 아까 네. 태성님의 얘기한 운전면허 2종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네. 짜장면 이거 먹기 자격증 3급 얼마나 정말 좋은 자격증입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다마수는 100이고 운전면허증 네. 2종이에요. 아, 너무 이거 진짜 여자분이 운전면허증 2종 따기 정말 힘들거든요. 네. 아, 2종을 따셨어.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 너무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네 그리고 백치미 자격증 2급이시고 네. 각오는 당구비 내기 할 때처럼 열심히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그러면, 너무 귀여우시네. 네, 너무 귀엽습니다. 네, 화면은 일단 진흥님 치시는 모습만 아우 네, 투샷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네, 아, 너무 멋져요. 자,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초구 뱅킹이죠. 네. 네. 아까 참 재미없었던 이건 원래 같이 치셔야 되는데 네, 네. 같이 치는 게 원래 네. 룰이에요. 네, 원래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치는 게 룰이에요. 아까 그 BJ 현수님하고 남태리님 재미없게 했으니까 이번에 진짜 그렇죠. 이게 아이고. 아, 너무 세다. 뱅킹이. 아, 진익님이 이겼습니다. 네, 진익님 무조건 이겼어요. 아, 정말 잘 치셨네요, 뱅킹. 네. 그 현수님 죄송한데 현수님 어디 가셨지? 화장실 가셨나요? 집 분량 끝났다고 이제 네, 그러게요. 방송 열심히 안 하는 거죠. 네, 되게 그냥 개인주의입니다, 저 친구. 이거 마우시 선택 됐어요.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와, 진짜. 야, 와일드 하시네요. 네, 초구에서 느껴지는 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큐가 씩씩하게 나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큐를 그쵸. 굉장히 씩씩하게 잘 치시네요. 네, 그러게요. 긴장하시지 않으신 것 네, 같아요. 네, 잘 치십니다.
너무 없어요. 왔다 갔다. 네, 네, 없어요. 안 됐습니다. 네, 그럼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 진님이 계셔야 돼요. 아, 제가 아까 진님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괜히 저 박태석 씨를 선택해요. 아, 안타깝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아,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자기 실력보다 잘 안 넣을 수가 그럼요. 있어요. 네, 그럼요. 그건 당연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박태석 님이 200이라고 하시는데 네. 과연 정말로 200이 맞으실지. 아, 일단은 3쿠션 치는 건 200 실력이 맞습니다. 오. 네. 근데 이제 무리백이죠. 어, 야, 이거 인사 안 하면은 진짜 안 하는 거야. 인사 안 하죠. 아, 안 네. 하죠. 아, 저러면 당구장에 싸움 나고 지금 표정 보세요. 지금 뻔뻔하게 맞은 것처럼 저렇게 하잖아요. 저거는 이제 당구장 갔을 때 싸움이 납니다. 저렇게 아, 치시는 진짜. 분들하고 치면. 아, 진짜 싸움이 나네요. 본인이 치는 것처럼 뒤로 이제 레지를 봤다 흔히 대회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만은 레지를 본 것처럼 그래요. 인사를 하니까 안 맞는 겁니다. 아, 네, 진짜? 그러면서 이제 포지션 좋아요. 여기서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을 치시는데 아, 근데 그 진잉 씨는 네. 저희 편인데 아, 되게 같은 편을 되게 싫어하시네요. 아니 같은 편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진흥님을 좋아할 뿐입니다. 예, 여자분이 당구 치면 아 쿠션 나이스 샷입니다. 저거 진짜 어려운 공이었는데 정말 잘 치시면서 다음 공 포지션도 좋죠. 네. 어우 포지션 좋아요. 이거 또 이야 이거 진짜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이거 사실 치기가 어려운 공이었는데 정말 남이를 이제 초남이 네. 초남이죠. 초남이라고 하죠. 아 이거 되게 애매해요. 이게 오, 저였으면은 오시로 칩니다. 아. 근일님이셨으면 어떻게 치시나요? 저는, 원쿠로 치시나요? 아 저는 원쿠로 치지 않았을까. 어떡하지? 어? 아, 아 잘 치셨어요. 네. 안타깝네요. 아 근데 너무 잘 치시네. 네 잘 치십니다. 아. 아, 공까지 꽉 잡았어요. 좋아요. 네. 다음은 진짜 최악의 디펜스인데 일단 저는 3쿠션을 치는 사람이라서 이게 딱 봤을 때 아 디펜스가 됐네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구기 때문에 큰 디펜스는 또 어떻게 보면 아니긴 해요. 그렇긴 하죠. 네. 그렇지만 쉽진 않습니다. 잘 쳤네요. 이거는 이 공 잘 치셨어요. 쓸데없이 잘 쳤네요. 저걸 왜 그냥 아니 근데 박태성님도 진짜 약간 불쌍하신 게 네. 원래 여자랑 당구를 치게 되면은 네, 모든 네 잘못 걸렸어요 제 양반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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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네 굿샷 약간 동네 용어로 고돌이죠. 네 고돌이 네, 동네 용어로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고돌이죠. 다마지막 고돌입니다. 당구장에 여자가 있으면 진짜 보기 좋죠. 그럼요. 예. 너무 잘 치시네요. 정말 어려운 공이었는데 저걸 쳐내시네요. 네. 너무 잘 치시네요. 진익님 화이팅. 되게 화이팅이라는 말이 되게 네. 얇으시다. 네. 아, 제 목소리가 정말 생긴 것 같아 들리게 천박스럽거든요. 아, 예. 아, 예. 천박하시네. 네. 아, 이게 아, 되라 되라. 아, 어떻게든 이게 되라. 힘만 됐으면은 뭔가 아.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 자, 다음 공 어떻게 치실지. 아, 되게 그냥 게임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네, 저분들. 지금 비트코인 보시나? 아, 네. 게임 하시는 거 같은데 뭔가. 야! 저거는 다시 치라고 하면 못 치는 공이거든요, 사실. 저 두께를 진짜로 저 두께가 필요할 때는 못 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초남이 예, 초남이가 야 이거 잘 치신 것 같은데 이거 자 키스가 나도 좋아요. 굿샷 너무 일부러 보신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키스를 조금 내셔가지고 다음 공 포지션까지 좋게 하기 위해서 아 정말 좋았습니다. 야 장난 아닌데요. 그 치실 때는 화면을 네 나이스 샷입니다. 아 태성님 아 200 치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20개 두 개를 빼셨어요. 네, 지금 보면은 200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뭐 얘기부터 해가지고 되라 되라.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애블바리 저희 팀 같은 팀원들도 다 진흥님으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맞거든요, 사실 이게 그림이. 현수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리액션이나 중간 중간 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 지금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 근데 박태성님이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처음에 이렇게 200을 치신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그냥 100이라고 하시면 어떠셨을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욕먹을 정도예요. 100은 조금 너무 그렇고 200이라고 보다 150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200이라고 하기에는 야 이거 회전이 좀 많네요. 아깝네요. 네, 아 빡이 아닐까 생각이. 네. 아 빡이네요. 네, 빡은 아, 없으니까 다행히. 네, 빡은 없지만 다행입니다. 자, 요거까지 만약에 저거를 일단 만약에 저걸 밖으로 선택을 해버려요? 이게 일단은 득점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득점은 되는 형태지만 사구에서 굳이 저걸 왜 학구로 3쿠션을 저렇게 맞추는지 모르겠고 공이 어렵지 않습니까? 괜히 그렇죠.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끌어서 바로 시도했으면은 공 포지션도 좋게 되고 좋았을 텐데 저걸 왜 저렇게 해서 굳이 예? 있지도 않은 공을 저렇게 칩니까? 이거는 약간 아깝지 않은 공이었고 되게 터무니없는 공이었어요. 터무니없고요. 네. 저거는 일단은 친구들이랑 가면은 100% 이제 당구비 물리는 상황이죠 원래대로. 그렇죠. 아 되게 좀 까루님이 지금 졸리시네요. 네, 졸리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졸리신 얼굴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도안님께서 까루님을 안 걸리기를 바라. 와, 좋습니다. 예, 이건 쉽지 않거든요. 이건 쉽지 않은 공이었는데. 와, 멋집니다. 네, 멋져요. 아, 뷰티풀입니다. 뷰티풀. 와, 이거 야, 이분 잠깐 이분이 진익님이 제가 볼 때는 와. 타마스 올리셔야 돼요. 150 정도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적구를 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네. 자, 공 저 흰 공 앞에서 갖다 붙여놔라 저. 아. 저 칠 거 올게요. 공을 디펜스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저거 지금 다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갔네요. 아 이거 못 쳤으면은 진짜 이거는 완전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 의도치 않은 가옷이라고 하죠 이런 거 가야지. 네 근데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이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찬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찬스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아 이건 근데 네 찬스 설명은 어떤 네. 거냐면은 약간 상대방을 약간 혼란시키는 네. 약간 교활한 어떤 찬스죠. 네. 네. 그러면은 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찬스를 쓰시는 게 맞는 거죠? 네네. 지고 있는 분이 네. 이거 너무 밀린다. 네. 찬스 써가지고 상대방을 조금 이제 혼란에 네. 빠뜨릴 수 있는 네. 그런 벌칙들이 그렇죠. 준비가 돼 있죠. 아, 이 와중에 잘 치시네요. 잘 치셨는데 뭔가 약간 저런 것도 이제 본인이 의도한 이제 공모기가 아니거든요. 공이 와서 모여줬다. 공이 와서 이거는 모였다. 공을 모아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공 같은 공은 오히려 모아야 되는 건 못 모으고 모으지 말아야 될 공은 와서 이제 맞고 그런 상황이라 지금 박태성님은 득점이 너무너무 절실하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모으는 거 상관 안 네,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맞죠. 네네. 지금 담화에서는 그렇게 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괜히 어설프게 공을 모으려고 하다 보면은 네.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저점자들은 무조건 그냥 하나하나 치는데 최선을 다해서 치는 게 맞습니다. 야 살아났는가? 살아났네요. 회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질 때 지더라도 좀 재밌게 하고 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그 사구가 한 큐에 막 10개 20개 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한 큐가 있어요. 사구의 무서운 거는 야 공이 또 모이네요. 이건 의도치 않게 모인 그렇게 모이진 않았네요. 이렇게 치기 어려워요. 자 이거 도화님 같으면 어떤 공? 아 저는 돌려서 치죠 이렇게. 이렇게 아니구나. 좀 이거 어렵죠. 네. 저렇게 치면요. 두 바퀴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아닌가? 지금 공 어려운데. 요거는 뭐가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안 걸리는 걸 쳤어요. 답답하네 진짜. 공이 왔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방금 같은 공에 취해서 칠 게 없었어요, 사실. 뭐를 치더라도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약간 만들어 치는 공. 네, 아니 이거 부셔집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네, 이제 저분이 빨리 진흥님께서 끝내주세요. 찬스를. 여기서 찬스를. 자, 찬스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찬스. 네. 네. 찬스 한번 하겠습니다. 네, 현수님. 하시는 거 없으시면은 여기 네, 요거나 좀 네. 해주세요. 네, 괜히 거기서 핸드폰으로 이상 게임하지 마시고 찬스는요, 어떤 것이냐면요 상대방이 위험해 상대방이 아니요, 잠시만요. 위험해. 이거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린 다음에 뽑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네, 네. 네. 일단은 다마수 변경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떤 건지 이제 다마수, 네. 현재 자신의 담화하고 네. 상대의 담화수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걸 뽑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지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상대편하고 맞바꾸는 담화수 변경 찬스가 있고요. 그 다음은 뭐가 있죠? 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아 이거 화면으로 보이는군요. 네네네. 네. 네. 자, 이렇게. 자 일단은 이런 뽑겠습니다. 찬스를 찬스를 네. 한번 뽑겠습니다. 네, 화면 찬스불... 다시 바꿔주세요. 네. 일단 지금 우리 팀은 그늘 팀은요 다마수 변경하기 찬스가 제일 좋은 찬스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아 근데 그럼 안 되는데 진흥님 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아, 그거 말고 이상한 건 저기 아니에요. 아유. 자, 일단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걸 뽑으실지. 박태성 님. 네네네. 박태성 님의 찬스.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지. 자, 열어주시기 바랄게요. 1번이 최고 좋은 지금 찬스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꽝은 아닌데 다른 걸 선택해. 다른 걸 선택해 주세요. 원래 꽝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네. 어, 갑자기 무슨 눈이 안 보이네요. 자, 어떤 게 됐을지? 자, 1번을 걸리면 지금 저희 팀은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보여주세요, 형수님. 누워서 보는 안경 착용하고 치기. 누워서 보는 안경이 어떤 네. 안경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안경입니다. 자, 요거 안경을 현수님? 네, 요거 네. 저 안경을 쓰시는 건데 저게 오, 어떤 네. 네. 야, 이거 저도 저게,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저게 이상하게 보여요. 다른 아, 곳이 보여요. 네, 저기 다른 곳이 보여요. 자, 진익님? 어, 뭐야, 저 네, 저렇게 돼요. 저렇게 됩니다. VR 체험관 같으네요 지금. 네, 어, 저 뭐, 안경이. 아, 귀엽다. 근데 귀엽습니다. 아, 네. 근데 저걸... 말도 안 돼. 되게... 네. 자,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진익님? 예. 자, 그 다음 공입니다. 아, 심청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진짜 저렇게 고개를 들어야 돼요. 어, 그럼 저렇게 공, 보입니까? 공을 보려면, 네. 네, 저렇게 쳐야 자, 돼요. 혹시라도 여기 자빠지실 수 있으니까 좀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네, 넘어지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네, 네네, 치세요. 치시면 예.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치시라고 시간 드린 건데 아 일부러 안 치셨던 게 아니었구나. 네, 저렇게 치워야 돼요. 오, 저렇게 보인다, 보여요. 보인다. 거기에요, 거기에요. 야, 맞으면 대박이다. 맞으면 대박이다. 아, 와, 이거 맞으면 대박인데. 아, 가비 NJ. 어, 가비 NJ. 저도 한번 이거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그냥? 오. 되게 신기해요, 저게. 네. 오, 제가 한번. 와, 미쳤다 이거. 아, 되게 야, 보기 뭡니까? 보기 싫으시네요, 되게. 아, 그렇습니까?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이거는 정말 벌칙 중에 신기하죠?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벌칙을 잘 찾으셨네요. 어, 아, 아까 근데 힘이 되게 좋으시네. 아, 저런 게 이제 쓸데없이 힘만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저걸 굳이 저렇게 매쳐서 세릴 필요가 없는 공이었거든요, 사실. 자, 요거를 일단 어, 됐어요. 아, 야! 갑니다. 일명 빠라치기거든요 저게. 자, 마지막 한 큐가 남았어요. 돗대 남았습니다. 돗대. 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우리 전 국민들 다 기뻐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컬링 안돼 영미 영미 언데미 영미. 아, 가비 NJ. 아, 가비 NJ. 이거는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불쌍하니까 봐준 느낌이 좀 들기도 그쵸, 하고. 그렇죠. 이거 붙이면 졌어요. 어, 하나. 이것도 여기서 10개를 치시면 갑자기 이기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쿠션이 없기 때문에. 네, 칠 게 없어요. 칠 게 없어요. 네. 도한님 같으면 이건 어떤 거 치실 것 같아요? 어, 저는 황호씨. 네. 아, 한번 전... 정말 탁월하신 선택입니다. 요 공은 무조건 이제 황호씨 내지는 아니면은 요거를 얇게 쳐서 이제 기레까지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 어! 아, 안타깝네요. 아, 진짜. 저거 저렇게 본 거 아니에요? 저렇게 아, 본 게 아니에요. 지금 키스가 나서 요 네. 형태로 들어온 건데 네, 저렇게, 쉽지 않은 공이었어요. 네, 공은 아니 잘 쳤네요. 근데 네. 저거는 뭐 힘들 초이스였지 않았나 싶어요. 아, 요 걸어칠 것 같으신데 네. 어떻게 치실지? 아, 그렇죠. 요 공은 이제 흰 공이 완전히 그렇죠. 막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도 디펜스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어, 이제 옆돌리기를 해서 아, 네. 아, 네. 그래요. 이거는 아... 이게 이제 될 대로 되라로 학구 기본 그렇죠. 학구가 떴기 때문에 뭐 될 대로 되라 한 번에 맞으려면 한 번에 맞고 뭐 포쿠션으로 맞으려면 포쿠션으로 맞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갑니다. 아, 일단.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저. 야, 이건 죄송한데 뒤에 발 떠시는 분 너무 현란하게 발을 떠시네. 아, 안타깝습니다. 아홉 개가 남은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 1득점은 무난하게 득점이 네.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네. 공 배치가
이제부터 득점을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아 단콩 배치도 쉽습니다. 2득점까지는 무난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것도 이제 잘 치면 이제 일명 가야시가 되는 골인데 어떻게 됐죠? 일단 두 개 득점했고요. 아 약간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네요. 근데 같은 팀입니다만은 왜 이렇게 네 좋았어요. 끝내주세요. 지민이 끝내주세요. 끝내주세요. 너무 귀여워. 정말 화면이 화사해졌습니다. 네.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백식기 이제 빨아치면 됩니다. 이거 뭐 너무 세게 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톡 갖다 놓으면 그냥 바로 알아서 빨립니다. 아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지니님이 봐주는 거네요. 아 이러면 이렇게 마음도 착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니님이. 정말 외모도 진짜 이쁘시고 마음도 착하시고 1등신 북감 당구도 잘 치시고. 오 아 박태성님은 그냥 비호. 아 안타깝네요. 오 이거 이렇게 되면은 큐가 아. 요거는 어떻게 치세요? 저는 진 네, 저는 빵꾸. 네, 빵꾸 쳐요. 확실히 도아님이 오! 굿샷, 굿샷. 마지막 샷. 네, 나이스 샷입니다. 진님 나이스 샷. 네, 나이스 샷입니다. 요거는 진짜 공을 알고 치신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 네. 제가 그래서 도아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 공은 진짜 그 빵꾸 치는 게 제일 탁월한 선택이 맞았죠. 네, 아 득점 멋있게 성공이 되면서 네 금방 죄송한데 그 빵꾸 정말로 잘 쳤는데 그 영상을 리플레이로 한번 네,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공 배치하고 네. 치신 모습 좀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리플레이로 보고 약간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 네 이건 아니고요.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때 직접 본 거란 말이죠. 딱 보시면서. 근데 보세요. 인사를 안 해요. 보세요. 고개 빡빡하게 들고 인사를 안 합니다. 아, 이거 이거는 약간 잘못 친 거거든요. 오, 너무 잘 치셔. 네. 야, 이거를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 자체가 진짜. 이제 일단 안 무서워하신다는 거거든요. 여자 와, 뒤로 치셨고 이렇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네. 여자가 당구 잘 치면. 네. 정말로. 이거 보십시오. 이거 배팅이. 오, 장난 아니네요. 네. 일단 이런 걸로 야 요거거든요? 요거거든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네 이게 진짜 공을 알고 친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공이 이렇게 쳤을 때 어디에 맞아서 다시 어떻게 간다라는 거를 공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고서 치신 공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도아님께도 한번 여쭤봤더니 도아님도 그 형태로 치셨을 거다라는 네네.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두 여성 고수분들이라는 거를